What's up everybody?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요즘 빈번하게 CG 모먼트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고 있죠. 이번에는 45가 뮤직비디오가 또 올라왔습니다. 요즘에 영상이 진짜 많이 올라와요. 요즘에 진짜 허슬합니다. 허슬. I'm not you 입니다. 이 비디오의 이름은. 자, 이 비디오는 영상 퀄리티가 좋아요. 아니, 이 비디오만 좋은 게 아니라 요즘 며칠 동안 계속 CG 모먼트 계정에 올라오는 비디오들의 퀄리티들이 다 좋다 보니까 뭔가 제가 누누이 말한 대로 요즘에 크메르 힙합이 점점 여러 가지 질적인 면에서도 진짜 퀄리티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곡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한번 들어봤었어요. 이거는 45만이 굉장히 잘 소화할 것 같은 비트였어. 랩이 비트하고 되게 그 아주 베스트 핏이에요. 아주 착 달라붙는 느낌이 있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45한테 진짜 잘 어울리는 음악이 나타났다. 요즘에 45가 그런 음악들을 만들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이번에도 가사가 없는 게 좀 아쉽지만 일단은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보도록 할게요. I'm not you, 45입니다. 45의 비디오를 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저는 이 비디오에서 45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한국 래퍼가 생각이 났거든요. 재작년인가요? 쇼미더머니 7인가 6였나? 거기에서 굉장히 인기를 모았던 한국 힙합 씬의 베테랑 래퍼가 있습니다. 차붐이라고. 저도 차붐의 팬인데 그 차붐의 어떤 그런 랩할 때 뿜어내는 바이브? 약간 이런 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좀 다소 건방진 듯한 느낌으로 랩을 하는 스타일인데 45가 이 곡에서 보여주는 약간 그런 바이브가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볼 때마다 와, 차붐이 생각나네? 이 생각을 하곤 합니다. 뭔가 락스타적이고 약간 네스티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지금 45가 입은 저런 라이더 재킷이나 아웃핏이 괜찮은 것 같아. 저는 오히려 요즘 45 랩이 더 듣기가 좋아. 그리고 캐릭터가 있잖아. 태투가 많고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불량해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제일 어떻게 보면 캐릭터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랩 스타일이랑. CG for life. 아, 저는 이런 파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약간 일렉트로닉한 리듬으로 갑자기 막 지나가니까. 약간 누아르 영화를 표현하는 듯한 그런 장면들이에요. 마피아 같은. 저는 오히려 이거를
CG 모먼트가 아니라 CG 마피아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 야, 마치 현상수 앨범 느낌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거 되게 재밌다. 여러분, 뮤비 진짜 잘 만든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진짜 잘 만들었어요. 퀄리티가 정말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CG 모먼트에서 나오는 비디오들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솔직하게. 솔직한 게 좋잖아요. 45의 그런 랩 스타일? 그리고 45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리액션 비디오를 이제 요청을 주셔서 만들긴 했지만, 솔직하게 제가 막, 45 막 그렇게 뭐, 와, 뭐 좋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 이건 그냥 제 개인의 취향입니다. 근데 업그레이드 되는 뮤직비디오들과 스포티파이가 톤? 랩 스타일과 그냥 제가 들었을 때는 개인적으로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은 비트를 스포티파이가 요즘에는 잘 고르는 것 같고, 스포티파이에게 완전히 베스트 비트로 너무 잘 맞는 곡들이고, 오히려 랩이 더 45 랩이 더 깔끔해지고 더 스킬적으로 더 좋아졌다는 느낌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와, 45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래퍼가 된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어떤 캐릭터로 만들어야, 힙합 안에서 어떤 캐릭터로 만들어야 될지를 잘 아는 것 같아. 저는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볼 수 있었거든요. 뭔가 건방져 보이고 약간 락스타의 느낌도 있으면서 마피아의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리한 느낌의 약간 그런 느낌 바이브를 표현하는 게 잘 어울리는 래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45가 정말 자신한테 맞는 색깔을 찾았다라고 생각되었어요. 이 비디오 보면서 요즘 이런 느낌이라면 진짜 저는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테스트야.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